송년회다 뭐다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경찰 지구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만취한 취객들과 연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3시, 청주 강서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흥분한 남성은 욕설을 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2시간 가까이 행패가 이어집니다. 아니, 노세요, 노세요, 노세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지만 1시간 만에 5명이 적발됩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영하의 날씨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건사하는 것도 큰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20대 남성은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형, 많이 먹었어요. 네. 바쁜 가운데도 화가 나서 신고하고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고 출동했다가 허탕치기도 다반사입니다. 터미널 등이 밀집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만 건이 넘는 112 신고를 처리한 청주 강서지구대는 충북에서 가장 많은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구대의 심야 시간대 주치자와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